2023년 3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 같은데 거기에 봉분에 구멍을 내고 생명살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한자로 생명살, 살자는 죽일 살자죠. 라고 쓴 돌인가요? 이런 거를 묻어 놓았다라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아닌가요?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 대표는 밝혀놨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가 맞겠지요? 좀 뭐 곧 밝혀지겠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륜 행위를 당장 멈추라. 네. 황교익 씨는 무당나라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당나라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건가요? 네. 현재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태어난 곳은 안동인데요. 안동에서 아주 가까운 제일 근방 외곽이죠. 아주 봉화랑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이 산소는 봉화 쪽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봉화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봉화는 정말 산불 날 때 제외하고는 신문에 날 일이 없는 데인데 오랜만에 신문에 나게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1999년 4월 달에 처음 시작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산소에 시칼이 박혀 있다라고 해서 시끄러워졌었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나왔어요. 이황 선생, 또 이율곡 선생, 또 어디가 나왔더라? 하여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박았어요, 누군가가. 조선의 임금인 태조, 세종, 효종, 숙종, 정조, 대원군 이런 데다가도 시칼과 하, 쇠막대기를 꽂았죠. 수사 결과 시칼은 56개, 쇠막대기는 66개가 나왔는데 이걸 누가 박았는지 그때는 이제 CCTV를 깔아놓을 때가 아니었죠. 근데 이거를 범인을 잡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속인, 무당 양모 씨였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그게 충청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서장이 모강인 씨예요. 모강인 씨는 제가 그전부터도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경찰청 본청에서 정보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보 경찰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 알았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서장으로 가 있을 때인데 시칼이 이제 처음에 이충무공 산소에서 그때 뭐 비가 와서인가 산소가 좀 무너졌는데 시칼이 나와가지고 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우연히 다른 사람들 산소에서도 그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시칼을 분석해 보니까 99년도 벌써 한 25, 26년 전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런 시칼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럴까?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한 50년 전에 쓰는 시칼, 즉 대장장이가 요즘 시칼들은 다 이렇게 기업에서 만들잖아요. 아주 좋은 쇠잖아요. 옛날 시칼들은 뭐랄까 대장간에서 만들어서 두들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대장간을 토대로 수사를 쭉 들어가다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봐라고 감을 잡았던 게 이제 모광인 서장이죠. 모 서장이 그런 지시를 해서 쭉 하다 보니까 그 맷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잡힌 사람이 하는 얘기가 꿈에 충공이 나타나서 나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그 자손의 길을 끊기에 그렇게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시끄러웠죠. 이런 기사를 쓴 적이 기억이 납니다. 99년도 4월 달에 터져갖고 5월 달에 쓴 기억이 나는데 그 기사를 찾으려니까 아유 지금은 인터넷이 옛날 거는 인터넷이 없어 금방 안 나오네요. 이 봉화경찰서가 수사를 잘 하겠지만은
이 생명살이라고 하는 쓰인 돌이 있는 그 산소 주변에 각 도로에 마다 전부 다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다 돌려보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 범인들은 CCTV가 없는 데로 도망을 치죠. 어디가 없는가 하면은 농로, 그러니까 그 경운기 다니는 길, 시골에도 그런 길들이 있죠. 그런 데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도 어디에선가는 다시 포장된 도로로 나오죠. 나오죠. 나와서 그때 이제 CCTV에 찍히면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누가 지나갔구나 하고 알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지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인이 되면 뭐 차가 시골에는 뭐 안동과 봉화 사이에는 차들이 거의 안 다니니까 넓게 범위를 잡아서 이제 CCTV 분석을 하게 되면 뭐 누군가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이제 행적을 추적하면 이제 탐문수사 하듯이 하면은 나올 수가 있겠죠. 몇년 전에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모서에서 쇠말뚝이 4,700개 나왔다고 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쇠말뚝의 정체가 뭔지는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됐는데, 박 대통령 묘역에 이제 잔디를 심는데, 잔디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하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한거 아닌가, 그 말뚝으로 보입니다. 그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산소나 이승만 대통령 산소, 김대중 대통령 산소에 가면 그 보안 요원이 나와 있어서 거의 지키거든요. 그래서 뭘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산소로 다가가기가 어렵죠. 또 CCTV도 많고.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잔디 고정용 쇠말뚝이 아닌가. 한 4,700개가 나왔으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민하게 그때도 반응을 했었어요. 그 이재명 대표 선조 산소에 저런 것들을 해놨다. 저거는 좀 범인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아서 왜 그랬는지 밝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그거는 이렇게 또 조상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처벌은 있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마구 비판을 해도 좋지만 이 조상은 이런 건 아니죠.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풍수 테러인데, 풍수 테러가 지금도 있다는 게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광인 서장이 결국은 이제 경찰 이끄는 수뇌부의 추리죠. 상상력을 쭉 해서 왜 했겠느냐, 이 사람이 범인이 있었다면 어디로 도주했고 어디로 왔다가 빠져나갔겠느냐. 뭐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객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쭉,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을 갖고 가서 분석하고, 그 돌에 쓰인 글씨, 잉크 같은 걸 분석하면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 이 잉크를 어디서 구입했다, 뭐 돌인지 벽돌인지 찾으면 나올 거고, 주변 CCTV를, 차량 이동들을 다 체크하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21세기, 20년이 넘어갔는데도 뭐좀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풍수 테러가 있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뭐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야당 대표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금도가 있어야지. 부모 묘소를 테러한 거는 사자에 대한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문제입니다. 이 범인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